세 개의 연속적인 숫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변수 x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와 x 더하기 1 그리고 x 더하기 2가 되죠. 그죠? 이 세 개의 숫자를 더하는 거잖아요. 더하게 되면은 x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2가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x가 몇 개가 있나요? 세 개니까 3x고 더하기 숫자는 3이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3으로 따로 뽑아서 이렇게 3x 더하기 1로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x 더하기 1은 하나의 단위가 되잖아요. x가 뭐가 되든 간에 x가 100이 되든 뭐 101이 되든 102가 되든 x 더하기 1은 하나의 숫자가 되겠죠. 그죠? 같은 숫자가 3개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그 크기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크기죠.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크기의 같은 크기의 숫자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등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4등분이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 2등분이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죠. 왜? 수학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지가 않잖아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같은 크기,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크기의 숫자가 3개가 나온다. 연속적인 숫자 3개를 합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